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자, 엑스맥스 미니 엑스맥스고요. 그 다음에 꼬마 투어링이라고 할게요. 자, 꼬마 세비지의 친구. 예, 16대1이라가지고 요 사이즈는 16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18분의 1, 뭐 12분의 1 그 사이즈보단 약간 한 단계 나르지만 안에 LED를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도 완벽한 2.4기가, 그 다음에 완벽하게 RC카예요. 완구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가격대가 한 5만원대, 뭐 그러면 여러분들 완구 사세요 그럼 5만원대였는데 얘는 5만원, 그러니까 10만원대 밑에고 5만원대보다 약간 위인데, 굉장히 RC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벽한 그런 독립적인 RC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잠깐 나눠서 주장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삐삐가 있어요. 자, 삐삐를 꽂아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조종기를 먼저 키고요. 짠, 키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안에,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스위치만 탁 끼시면은, 오케이, 보이 부드럽죠? 이게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주행할 수 있게끔, 제가, 이것도 따로 미니 투어링도 할게요. 잠깐.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양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를 하겠습니다. 자, 좀 신나게 한번 굴려볼게요. 어디 보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여러분들. 자, 좀 양해 좀 해주세요. 혼자 동영상 찍다 보니까 그래요. 오케이. 됐다. 자, 예. 짜잔, 예. 자, 엑스맥스 부터 한번 할게요.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사륜구동. 자, 앞에 LED 나오죠, LED. 오, 잘 굴러가죠? 자. 자, 이렇게 LED가 달려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재밌게 잘 굴릴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RC를 할 때 이륜 사륜 따는데요. 사륜 사륜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이륜 이륜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오, 저기 보시면 저기 턱이 있었네요. 턱 있어도 오프로드 보니까 이게는 여기 흙이에요. 흙. 흙이라보다는 이제 저거죠. 이제 그 인조잔디, 아니 잔디가 있어요. 잔디, 잔디. 잔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잔디도 살짝 뛰어볼까요? 여기 잔디 요렇게 움직여볼게요. 여기는 완벽한 잔디예요. 여기는 완벽한 잔디. 자, 잔디 다 가는 데 볼까요? 오, 잔디 가니까 더 잘 가는데, 잔디. 역시 오프로드답게 잔디를 더 멋있게 갑니다. 다다다다. 자, 이렇게. 우와, 잔디 갈 때 소리 들어보세요. 와, 타이어하고 잔디하고 이 만나는 마찰력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휘식휘식 겁니다. 자, 여기 잘, 힘이 되게 좋아요, 힘이. 정말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잘 가는 것 같아요, 차가. 굴리면 굴릴수록 차가 더 잘 가요. 희한하게, 뭐랄까, 길이 들였다고 해야 되나? 길이 들였어요, 길이. 자, 길이 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굴렸으면, 여기 오긴 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와라. 자, 이렇게. 자, 왔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얘는 이제 다시 핸드폰 거치대가 없으니까는 지금 이걸로 거치해볼게요. 그 다음에 꼬마 투어링은 제고 번호가 9118번이에요. 9118. 스위치가 이쪽에 안쪽에 있는데 얘는 지금 제가 개봉을 약간 해놨어요. 스위치 코드를. 자, 9118 RC. 우와, 뭐 지나갔는데 깜짝 놀랐다.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지 알고 잡아버렸더니요. 자,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 있다. 이때다. 기회는 지금이다. 기회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관심 없네요. 예, 투어링, 여러분. 투어링도 멋있게 굴러가죠. 투어링 이제 한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손으로. 자, 한 손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자, 투어링. 한 손으로? 한 손 가능하네요? 쭉. 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역시 야간. 저번에 없었던, 조금 아쉬웠거든요,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괜찮네요. 자, 이렇게. 오, 부드럽죠? 잠깐만. 오프로드 주행하네, 오프로드. 잠깐, 오프로드 주행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얘도 오프로드 주행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기본적인 오프로드보다는 이게 살짝 아스팔트 사양이 좋겠죠, 아무래도. 자, 슬슬 운동하면서. 자,
자, 이렇게 돼서 강아지가 관심 없어요 지금 아시카에. 자, 그래서 오프로드 약간 주행, 오프로드 주행도 이렇게 다다다다 움직입니다. 9881번이에요 9881번 동네에서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격은 제가 얼마에 드릴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9,000원에 좀 책정하려고 그래요. 자, 69,000원에 책정하려고 합니다. 69,000원 후지 두 번 전지. LED는 이제 따로 별도로 포함할 겁니다. 별도로. 근데 아, 오프로드 과연 아, 역시 오프로드 걸렸네요. 오프로드 살짝 오프로드 역시 오프로드 안 돼요. 아, 쉽지만은 살짝 밀어줘. 아, 턱이 있었군요 여러분. 아, 굉장히 턱이 있었군요. 턱. 예, 턱을 살짝 올렸습니다. 오프로드 온로드를 이렇게 좀 재밌게 잘 굴어가는 거에 비해서 온로드는 이렇게 턱이 있으면 조금 턱 있으면 좀 못 굴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좀 깔끔하게 굴 때는 이렇게 온로드. 아, 역시 온로드 재밌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굴 때는 그렇죠. 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프로드 잠깐 굴려볼게요. 온로드 잠깐만 잠깐 있고 오프로드. 자, 얘는 지금 커가지고 턱으로 그지? 예. 턱으로 해야 돼. 턱으로 해도 보세요. 오, 빨라요 역시. 얘는 99,000원이고요 LED, LED는 아니고 저기 뭐냐 배터리 체크하기랑 배터리의 체크하기랑 연량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거 드려요. 배터리 조종기 쪽에 있는 조종기. 그럼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조종기 쪽에 있는 배터리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LED 작업을 무료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59,000원, 이게 지금 가격대가 솔직히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욕먹거든요. 예. 자, 그 전에 다 13만원에 막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도 제가 경쟁자라든가 이거 특허 특가를 파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 그분들한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되게 싸게 팔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네. 시장 원리는요 싸게 파는 데가 많이 이제 구매하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99,000원에 지금 마시고 있고. 오! 우와! 오, 방금 오프로드. 제가 그러면 아까 갈 때도 못 갔, 아이고, 아까 못 갔던 데를 한번 가볼까요? 자, 가자. 자, 여기 자유롭죠? 오프로드는 역시. 아,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까 못 갔던 데를 갑니다. 자, 못 갔던 데를 가게 합니다. 자, 역시 오프로드. 자, 그래도, 재밌게 굴려면 여러분들, 온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맛이 틀려요, 여러분들. 온로드 오프로드하고 맛이 틀립니다, 맛이. 부드럽겠죠? 아. 와, 스로틀 방금, 스로틀 방금 보세요, 스로틀. 그리고 지금 스로틀 방금이 되게 좋아요, 스로틀 방금이. 그러니까 쭉 밀어주고 돌리고, 그러니까 쭉 밀어주고 브레이크 잡고. 오, 브레이크도 제일 잘 잡혀요, 여러분. 차는 진짜로 아파트에서 굴 때는 최고인데, 최고? 그리고 제가 불빛을 계속 나오게 하려는데, 이렇게 원할 때는 불빛 안 나오고, 이렇게 딱 땡길 때는 불빛 나오고, 이렇게 일부러 제가 좀 했거든요, 이렇게. 이쁘네요, 그쵸? 그러니까 RC카 완구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이 RC카에 나오는 이 맛하고 틀려요. 조종이 제대로 된 차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살살 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와, 드리프트. 더 보시죠. 타이어 소리 부드러워, 타이어? 오, 타이어. 오, 소리 부드러워. 오. 왜냐면 이 타이어가 되게 이뻐요. 타이어가 왜냐면 패턴이 되게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어 패턴이 되게 좋습니다. 타이어 패턴이. 그렇죠. 타이어 패턴이 되게 좋죠. 완벽한 RC카입니다. 완벽한 RC카. 9118 검색하시고요. 또 굴리고 싶네. 일단 10분 동안 제가 보통 이제 동영상 찍으면 10분 동안 찍거든요. 자, 근데, 그럴만한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이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잘 굴러가고, 재밌게 굴러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팔아도, 요거 안 먹고, 욕 먹을 수 있는 차라면 제가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랑받고, 기원받고, 사랑주고, 기원받는? 예, 이런 차? 예. 야, 오프로드 주행. 그, 흙 같은 데서 주행도 하고, 이렇게. 저녁에 살살 이게 뭐, 아스팔트, 흙 같은 데 와가지고, 아니면 그 잔디 같은 데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다른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가격대에 그랬을 때, 다른 차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자. 좋습니다. 자. 좀 품위 있게 좀 높은 데 가서 좀 할까요? 품위는 아니고요. 조금. 네. 품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자.
자, 작동할 때 LED가 나오니까요. 그냥 있을 때 LED보다는 작동했을 때 LED가 나오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살아있어요 라고 딱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불러옵니다. 짠, 불러오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불러오고요. 얘들이 뭐하니? 예. 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 검색에다가 이때가 제가 올렸던 제품은요, A, 아니야, 이거 죄송합니다. 미니 엑스맥스. 그러니까 S인데, 엑스맥스라는 차하고 비슷한 생겨서 미니 엑스맥스라고 제가 이름을 칭했고요. 얘는 꼬마 투어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꼬마 투어링. 꼬마 투어링이 꼬마지라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이 24분의 1인데, 얘는 1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사실 12분의 1, 제 보기에는 14분의 1 같기도 해요. 근데 사이즈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건 바디가 좀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1:8, 그 다음에 뭐 아예 그냥 큰 사이즈 말고는요, 이 작은 사이즈는 이 바디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16분의 1이라고, 얘는 12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휠베이스 문제 같기도 하는데, 휠베이스? 크기 크네요. 예. 근데, 16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미니 MU는 또 이만하거든, 사이즈가. 근데 미니 MU하고도 한번 제가 경쟁해서 해볼게요. 왜냐면 차라는 거는 한 대 한 대 굴리는 것보다 비교를 하면 더 재밌거든요. 하여튼 미니 차 중에서는 아주 좋은 차 두 개를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입문자부터, 초보자부터 점점 올라가면서, 이런 차들, 괜찮은 차니까 조목조목, 이제 쪽지게 선생님이 쪽쪽, 이렇게 찝어드리지. 제가 좋은 차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유튜브 검색 RC라이프 미니 엑스맥스. 자, 꼬마 투어링 재고번호 9118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둘 다 오프로드 온로드 둘 다 강자니까요. 여러분들 비싼 50만원 100만원짜리도 구매하신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RC라이프는 비싼 차 구매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입문하셨다가 오랜만에 다시 좀 저렴하게 좀 한번 혹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RC라이프 TT고는 RC라이프 제가 한 15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손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셨던 분들 다시 컴백 가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옛날 때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회사 다니고 사장님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같이 RC를 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결혼하셨던 분들은 집안에도 큰 차가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지 않게끔 나오는 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정 한번 해주세요. 짠짠 해주세요. 잉크. 예.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잉크. 잉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가끔 오바를 하거든요. 힘이 좋아서 그래요. 자. 꼭 트랜스포머 같은데요? 자,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역시. 최고의 선택, RC라이프는 엄지손가락 눌러주세요. 뿅뿅. 즐거운 동영상, 그 다음에 도움되는 동영상 했다면요. 미니엑스맥스, 그 다음에 꼬마 투어링 9118번 꼭 엄지손가락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